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에 대한 성차별 수사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몰카 범죄에 소극적인 경찰이 남성이 피해자가 되니 유례없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했다는 겁니다. 관련한 국민청원에 34만 명 넘게 동참했고 주말엔 시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여성 모델이 체포된 날 청와대 게시판엔 여성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참자가 나흘 만에 34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성들이 몰카를 찍은 경우에는 이런 포토라인에 쓰고 그런 사진들이 뭔가 기사화가 돼서 실검에 오르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잖아요. 편파 수사는 아니라는 경찰의 해명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300명이 넘는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그 적극성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2년 전 강남역 살인사건과 최근의 미투운동을 거치면서 사회적 차별에 대한 반감을 또렷이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몰카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이고 처벌은 느슨한 것도 이유가 됐습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또 물론 이제 오프라인 공적 장에서도 물론 여성이 계속해서 누적적으로 차별당해 오고 이 사람들이 각성된 의식을 가지고 실제 이제 현실에 나가서 바꾸는 방법을 익히기 시작한 거죠. 주말 서울 도심에선 몰카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됐습니다.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나 데이트 폭력 수사 관행이 느슨했다며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